쓰레기 관리를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며칠 전에 쪽파리가 대량 발생했더라고요. 어느 날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. 이미 작년에도 쪽파리가 들끓은 경험이 있기도 해서 관리를 잘해야겠거니 생각했어요. 그리고 한 마리쯤이야? 한 마리가 뭘 어쩔 수 있는데? 혼자서 번식하고 혼자서 자가복제하나? 네가 뭘 할 수 있는데? 한 마리가 수십 마리 됐어요. 젠장.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. 초파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? 집 창문을 열어두면 발생할 수 있어요. 과일 살 때 함께 딸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어? 잠시만. 나 높은 곳 살아서 초파리는 창문으로 들어올 것 같지 않고 과일 사서 집 안으로 들여온 적도 없는데? 왜 발생했지? 이런, 초파리는 하수구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네요. 제가 혼자 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빨리 치워줘야 돼요. 문단속 차례도 음식물 쓰레기 어서 안 치우면 초파리의 습격에 당할 수 있어요. 음식물 쓰레기 입구 봉쇄도 잘해야 하고요.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덜 새어나오게 하자고요. 아, 그리고 얘네 습한 거, 썩은 음식 좋아한대요. 특히 여름에 초파리 들끓는 걸 조심하세요. 제 경험으로는 겨울에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대충해도 초파리 안 들끓었습니다. 그런데 여름에는 관리 잘해줘야 합니다. 초파리는 번식이 빨라요. 물론 한 마리만 있으면 여전히 한 마리인 채로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암컷 초파리는 한 달에 수백, 수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. 10일 내로 초파리가 알에서 부화하여 성체가 됩니다. 초파리는 30일 정도를 산대요. 성체가 된 초파리는 또 번식질을 하겠죠? 또 다른 수많은 초파리가 나오겠죠? 아, 그만! 초파리가 보인다 싶으면 빠른 조치를 취합시다.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고요? 초파리 덫을 만드는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. 사과 식초나 와인, 맥주를 통 안에 넣고 비닐을 씌웁니다. 비닐에 구멍 조금 내세요. 통에서 나오는 냄새가 초파리들을 이끕니다. 초파리들이 다 모였다 싶으면 갖다 버리세요. 초파리 그 자체는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요. 사람을 물지도 않고요. 그러나 조심하세요. 초파리는 병균을 옮깁니다. 혹시라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알간, 병균 가득한 음식을 먹었다가는 식중독 걸릴 겁니다. 이상 초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관리 잘해서 초파리의 습격에 당하지 않는 여름 보내기를 바랍니다.